리신! 맞아. 요새 핫하대. 요새 리신 많이 한대요. 요새 리신 많이 한대. 이 친구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대사가 나와요. 대사가 좀 멋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 리신의 중국어 이름은, 이걸 알려드릴게요. 리신의 중국어 이름은 리칭이에요. 어떻게 알아? 리신의 중국어 이름은 리칭이고요. 리칭, 리칭이 리신의 중국어 이름이고요. 중국어로는 청이야, 청.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아, 이건 내가 흉내낼 수가 없겠어. 우선은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샤덩. 잠깐만, 파일 준비할게요.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멋있어.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요거는 중국어 잘, 롤 안만 잘해도 이거 못 써.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롤을 암만 잘해가지고 금장을 달아도요, 이력서에다가 롤 2015년 금장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롤을 좋아하시면 소아사의 협곡에는 하루에 한 50분만 가시고요. 중국 공부를 좀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력서에다가 HSK 2급이라도 좀 쓰세요. 금장 이런 거는 이력서에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어? 프리님 대충 맞았어. 我用双手. 나는 눈은 안 보이지만 双手, 쌍수를 이용하여, 이 두 손을 이용하여 成就 你的梦想.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무슨 뜻? 무슨 뜻? 我用, 나는 쓰겠다. 双手, 쌍수를 써서 나는 이 두 손으로 成就, 성취하겠다, 이뤄내겠다. 你的梦想. 무슨 뜻? 이걸 선택한 유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게임 캐릭터가. 이 게임 캐릭터가 자기 선택해준 유저한테 얘기해주는 거. 用双手. 네 꿈을 이뤄주지. 그렇습니다, 프링님. 누가 보면 롤 하는 줄 알겠어요. 네,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리죠.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어, 이게 리칭이 하는 말이에요. 이 두 손으로 너의 꿈을 이뤄주마. 또 이하님 잘한다. 이 두 손으로 너의 꿈을 이뤄주마.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난 눈이 없지만 쌍수를 받겠다. 어, 재미없네 생각해보니까.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아, 열받아. 단단한님,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심판을 받으라. 迎接审判吧.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이 말도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이 두 손으로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이 표현도 멋있는 것 같아요. 成就, 이루겠다. 我的梦想.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我 반드시, 一定. 我一定成就我的梦想. 나는 꼭 내 꿈을 이룰 거야. 我一定成就我的梦想. 그러면 나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루겠어, 이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꿈은 100명 되는 거. 아, 오늘 겁나 안 되네. 포스트잇 떨어져가지고. 내 꿈을 이루겠어. 我一定成就我的梦想. 난 꿈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루어주지.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타짜야, 타짜. 손은 눈보다 빠르다. 我一定成就我的梦想.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타짜오 리칭이에요. 이신. 얘는 중국어로는 리칭, 한국 캐릭터로는 이신이고요. 얘가 한 말은 我用双手. 내 이 두 손으로 成就你的梦想.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리죠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下一个. 下一个. 다음 캐릭터는 이 친구예요. 이거는 우리말로는 네 글자인데요. 한 글자로는, 중국어로는 한 글자밖에 안 돼. 마스터인데요. 중국어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어로는 이렇게. 중국어로는 그냥 한 글자. 이 라고 해요. 타자오 이. 타자오 이. 타자 중어 명지 시 이. 어, 얘가 그냥 중국어로는 마스터리 아니고 그냥 이예요. 이. 이게 그냥 이. 근데 난 중국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제일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롤 3대 춤 캐릭터 중에 하나야. 베이충.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마이충이라고 해? 마이충. 마이충, 베이충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 베이충 마이, 아, 티모도회장. 티모도회장은 다음 주에. 마이충, 티모충, 베이충? 그렇군. 괜찮아. 나랑 상관없는 거야. 나는 한 놈만 해. 나는 한 놈만 판다. 티모도회장 있었고, 그러면 이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 쇼셔마. 이 거는 쉬워. 이는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이것만 쓸 수 있어요. 이는요, 손에 들고 있는 게 검이에요. 검. 검. 검을 중국어로는 찌엔이라고 하거든요. 찌엔. 찌엔을 알면 대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찌엔 한번 써주세요. 검. 찌엔 한 번만 채팅방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뒤에 거는. 자, 이게 오늘 열 번째 캐릭이고요. 찌엔 알면 쓸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我的剑就是你的剑.我的剑就是你的剑. 이건 다 들을 수 있어. 我的剑就是你的剑.我的剑就是你的剑. 한번 틀어드릴게요. 我的剑就是你的剑. 그렇지, 또우야님 잘한다. 我的剑就是你的剑. 이건 무슨 뜻?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요. 我的剑就是你的剑이고요. 그럼 이렇게 써봐. 자, 그럼 우리가 사실 쓸 일이 없으니까. 네 돈이 곧 내 돈이다. 이거 써봐. 거꾸로 해가지고. 我的剑 말고 니的. 이거를 이제 찌엔 말고, 찌엔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찌엔 있으면 뭐 할 거야? 찌엔 있으면 피만 나지. 이거 말고 찌엔 말고 지엔으로 바꿔봐. 지엔. 그치? 你的钱就是我的钱. 이렇게 쓰면 돼요. 你的钱就是我的钱. 네 돈이 내 돈이다. 你的钱就是我的钱. 我的剑就是你的剑. 아, 이런 거 재미없다고. 你的钱就是我的钱. 妈妈的钱就是我的钱. 爸爸的钱就是我的钱. 之前的钱就是我的钱. 之前的衣服就是我的衣服. 我 你的钱就是我的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너의 돈이 내 돈이다. 你的钱就是我的钱. 你的信用卡就是我的信用卡. 네 카드가 내 카드다. 你的卡就是我的卡. 你的卡. 你的卡. 너의 카드가 就是我的卡. 你的卡就是我的卡. 你的钱就是我的钱. 你的剑就是我的剑. 我的剑就是你的剑.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거 쉽죠? 쉬우면 기분 좋죠? 잘 들리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 다 들었다는 거, 나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 자, 弟弟的钱就是我的钱. 동생 돈은 내 돈. 爸卡就是我的卡. 爸爸的卡. 爸卡는 이상해. 爸卡가 뭐야? 爸爸的卡. 你的钱就是我的钱. 你的菜就是我的菜. 난 식탐은 없어. 你的钱就是我的钱. 잘한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보셨고요. 10시 반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한 5분만 더 다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여자 캐릭터예요. 역캐 한번 갈게요. 역캐 한번 갈게요. 자, 마마더카,就是我的卡. 이게 누구게? 타자오什么名字? 마녀요. 아니, 이거 인어공주 아니에요. 이거는 물고기 아니에요. 물고기 아니에요. 이 친구의 이름은 중국어로도 비슷해요. 중국어로도 나메이. 나메이. 심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메이. 심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메이. 심해라고 하면 잘 모르죠. 롤하는 사람한테 심해는 저 깊은 터널 속을 얘기해요. 롤하는 사람에게 심해. 나메이가 남이에요. 남이. 남이. 지금 역캐고요. 여기 서포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부주 캐릭터예요. 深海. 深海. 자, 이 친구가 나메이고요. 쉬워. 이 친구는 되게 주동적인 친구야. 그래서 주동적인 이 대사를 들으시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쉬워. 진짜 쉬워. 我的命令由我做主. 한 번만 더 틀어드릴게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진짜 좋은 말. 고3한테 어울리는 말? 진짜 좋은 말이에요. 我的命令由我做主. 我的命运我的命运我的命运. 命运. 미미 아니고요. 我. 야,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심판을 받으라. 내가 쓰면 내가 만든다? 야, 어디서 지금 진짜 어디서 이거 쓰고 있어? 진짜 심판을 받으라. 인지의 심판봐. 진짜 새끼 못된 거 배워가지고. 我的命运. 그쵸. 我的命运. 나의. 由我做主. 由我做主. 我的命运. 由我做主. 이때 요는요, 이성 요라서 뭐뭐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람 앞에 써가지고 내가. 그렇지, 엘런님 잘한다. 진짜 잘한다. 역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중국어 잘한다니까. 我的命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영어랑 중국어 어순이 안 같으니까. 방금 말은 취소. 자, 我的命运由我做主我的命运由我做主. 선생님이 한 글자 빠졌어요. 위에 거 보고 따라 쓰세요. 我的命运由我做主. 써드릴게요. 나미가 말합니다. 我的 나의 命运.
나의 명운은, 나의 운명은 요가 사람 앞에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보통 요는 사람 앞에 쓰이거든요. 요원은 내가요. 내가 이거의 주체. 내가 주어주. 주어주는 통째로 쓰여서 주인을 하다. 주인이 되다. 주인을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 운명은, 내 운명은 워. 요가 있으니까 내가, 내가 저주. 이렇게 해석해야 돼. 내 운명의 주인은 나야. 내 운명은 내가 정해. 그 뜻이에요. 심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 운명은 내가 정해. 그렇죠.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 위쳐未来的最好的办法就是自己创造自己的未来我的命运由我做主 내 퓨처는, 내 세상은 내 스스로 만들 거야. 그 뜻입니다. 자기 안전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제일 비슷한 거예요. 딱 이거랑 딱 맞는 건 없어? 그렇군. 그건 난 모르겠고. 我的命运由我做主 나는 오늘 것 중에는 이 문장이 제일, 여러분들 나중에 좌우명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때, 명언 같은 거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 게임 대사지만 의외로 되게 좋은 표현들 많아요. 我的命运由我做主 제 길은 제가 찾을게요. 그렇죠. 이렇게 게임 용어, 게임 대사지만 뭔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소지품에 주의하세요. 그게 뭔 소리야. 我的命运 听我您的吩咐 주인 그거 좋아요? 일단 그러면 요거까지 하고 한번 다시 듣고 我的命运由我做主 다음 거 한번 틀어드려 볼게요. 다음 것도 이게 오늘 마지막이고요.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무슨 동물 좋아해? 곰돌이 너 탄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이 친구가 누구예요? 이 친구가 애니예요. 애니의 친구가 이름은 안 봐도 나 알아. 안니라고 하고요. 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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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 아, 왜 안 써지는 거야? 여기 써줄게. 안니, 이게 애니예요. 중국어로. 애니. 진짜 귀엽지 얘? 안니, 아이고 안 돼. 안니, 병준이 쓴 게 맞아요. 안니, 이게 애니. 애니도 스킨 샀어? 나도 샀는데. 곰, 이 여자를 먹는 건가요? 아니야. 이 여자는 이렇게 불로, 얘는 서포트도 하고 미드도 하는 캐릭이래요. 근데 이게 불 쓰는 캐릭이야. 막 이렇게 불의 정령 같은 거. 애니의 방화범이네? 그래서 막 이런 거 나와. 타는 냄새, 나 타는 냄새, 나랑 같이 놀래? 그거랑 뭐 있지? 타는 냄새 난다. 곰은 애니 소환수고, 맞아요. 얘는 이렇게 불 가지고 공격하는 애야. 그러니까 만약에 애쉬가 활이 있고 아까 케이틀린이 총을 쏜다면 얘는 이제 불덩이 같은 걸 공격하는 거지. 타는 냄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지지애니 탄내나. 할배같이 탄내나. 나랑 같이 놀래? 재밌겠다 하는 그 캐릭터예요. 나름 MMORPG라고 치면 법사에 가깝지. 타는 냄새나 할 때, 타는 냄새나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건 단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단어 중에요. 후어옌이 나와요. 후어옌. 요것만 알면 다 들릴 거예요. 후어옌. 한자로는 화염. 그냥 불. 자, 후어옌을 알면 다음 대사는 좀 들을 수도 있고요. 희한하게 성우가 비슷해. 한번 들어보세요. 후어옌을 알면 들릴 거예요. 후어옌. 是我最喜欢的玩具 火焰是我最喜欢的玩具 한 번만 더 火焰是我最喜欢的玩具 한 번만 더 火焰是我最喜欢的玩具 火焰是我最喜欢的玩具 비슷해 火焰是我最喜欢的玩具 이렇게 쓸 수 있어요 火焰 화염은 是 我最喜欢的玩具 화염은 내가 最喜欢的 제일 좋아하는 玩具 화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그쵸? 후어옌是我最喜欢的玩具 비슷하지? 성우가 좀 비슷한 것 같아 얘가 조금 억지스럽긴 한데 후어옌是我最喜欢的玩具고요 玩具는 玩구예요 그러면 해석할 때는 불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뜻이에요. 후어옌是我最喜欢的玩具 근데 여기는 그냥 불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왕구야 이렇게 하면 빙구 같아. 왕구야 하지 말고요. 再听一遍好的 울지 말고 이렇게 울지 마세요. 유유 왜 쓰시는 거예요? 후어옌
是我最喜欢的玩具. 그쵸. 玩具를 玩구라고 번역하면 이게 느낌이 안 살아. 장난감이라고 쓰면 돼요. 불꽃 장난감 완전 내 스타일 이 뜻이에요. 스냅백 잘하는 이 와중에 불꽃 장난감 완전 내 스타일. 火焰是我最喜欢的玩具. 火焰是我最喜欢的玩具.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화염은 나의 제일 좋은 장난감이야. 그럼 이렇게 문장 패턴을 써가지고 요것만 바꾸면 돼요. 바꿔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게 제일 좋은 장난감인지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뭐 娃娃是我最喜欢的玩具. 인형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바꾸시면 돼요. 뭐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예를 들면 레고. 레고는 누가 하위에? 하위. 하위스. 중국어는 하위. 진짜 오글오글하다. 하위스. 我最喜欢的玩具. 하위是我最喜欢的玩具. 手机. 핸드폰은 내 제일 좋은 장난감이야. 手机是我最喜欢的玩具.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런 것도 해줘. 페이 방송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야. 이런 것도 이 표현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苹果手机是我最喜欢的玩具. 娃娃妹妹是我最喜欢的玩具. 汽车是成年人的玩具. 잘한다. 火焰是. 상처받는님 是 아니고 是 바꾸시면 돼요. 姐姐的广播是我最喜欢的玩具. 좋습니다. 언니의 방송이 나에게 제일 좋은 장난감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뭔가 기다려진다면 他的广播我们是你最喜欢的玩具. 뭐래? 우리는 너의 가장 좋은 장난감이야? 니 뭔지 모르겠어. 배드스핏我是最喜欢的玩具. 좋습니다. 이게 N이에요. 안니, 안니, N이. 쭉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태까지 했던 거를 우리 오늘 뭐뭐 했냐면 총 12개 했거든요. 쭉 한번 복습해볼게요. 하나씩 쭉 한번. 자, 루루 얘기합니다. 见到你很高兴. 见到你很高兴. 아무무 얘기합니다. 我还以为你从来都不会选我. 케일, 가이얼 얘기합니다. 迎接审判吧. 케이틀린, 중국어로는 가이터린. 好戏开场了. 好戏开场了. 피드스틱, 중국어로는 费德提克. 听候您的吩咐主人. 그리고 페오나, 피오나. 我渴望有价值的对手. 我渴望有价值的对手. 그리고 제이스, 제스, 제스. 为了更美好的明天而战. 为了更美好的明天而战. 카타리나, 카타리나, 카타리나. 我已经做出了我的选择. 그리고 리신, 리친이라고 하고요.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남자 목소리는 잘 못하겠어. 我用双手成就你的梦想. 그리고 남자 마스터이 이는 我的剑, 就是你的剑 이라고 했고요. 나메이 심해온 걸 환영해요. 나메이는 我的命运由我做主.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니가 얘기합니다. 火焰是我最喜欢的玩具. 火焰是我最喜欢的玩具. 여기까지가 총 12개 캐릭터였고요. 12개 좀 많아요? 오늘 창업 시간이라가지고 개선이 좀 필요한데 좀 많아요? 12개? 여러분 좋았으면 제가 블로그에다가 뭐 이렇게 음성 파일이랑 이렇게 다 매칭해가지고 해놓을 텐데 너무 많아요? 이 중에 부도마 부도어 하다하다 한 12개 정도 하면 부타이도어 요 정도는 해야.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좋고 어떤 사람은 뭐가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이 중에 좀 뭐 하나라도 시간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개 한 곰국 우려먹듯이 그냥 우려먹고요. 이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